네, 195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오구가 나왔었겠죠? 네, 그렇죠. 네. 깊은 오구가 나왔습니다. 59년도면은 저보다 7살 많은데 1959년. 59년 왕십리라는 왕십리 노래가 네, 있었죠.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나 삼촌들이 또는 친척분들이 이거 좀 사놓지. 그때 스탠다드였을 텐데. 그렇죠. 스탠다드 이름이 뭐 앞에 커스텀 샵 히스토릭은 그냥 이게 회사 이름에서 붙인 거고 59년 스탠다드죠. 그렇죠. 이름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사랑을 받았었던 그때 그 시절 네, 깁슨의 레스폴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6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SG가 나오게 되는데 네. SG가 스탠다드를 대체하게 되죠. 네. SG가 그 해에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깁슨이 항상 그 브랜드의 운용 정책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계속했던 그 뻘짓이 잘 되는 거를 새 걸로 바꿔버리고 단종을 시켜요. 예. 왜 그냥 그런지.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단종을 우리는 시켜버려가지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참 하면 잘 나가는 회사의 명운을 계속해서 칼로 내쳐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 그 SG를 띄우겠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명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다시 레스폴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낸게 뭐냐면 레스폴 디럭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멍은 다 뚫어놨고 미니언 버커 구멍으로 뚫어 저기 핀본 험벅 구멍으로 구멍으로 뚫어놓고 뚫어놔가지고 험버컨 달지도 못하고 목재를 다 갖다 버릴 순 없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원래 그러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미니언 버커를 갖다 박아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욕을 정말 오지게도 먹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게 뭔가 야 그게 괜찮네 뭐오 명길세 이러면서, 지금이야 그 디럭스 좋다고 이제 예. 사람들이 오리지널 구해서 치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나무 파놓은 거 버리기 싫어갖고 어거지로 끼워 맞춘 진짜 어떻게 보면 희대의 운용 정책 실패의 쓰레기 모델들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 디럭스를 보면 이 브릿지가 달리게 생긴 게그 피구공은 좀 높잖아요. 예. 근데 그게 미니언 아니잖아. 버커는 좀 낮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우겨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그 나무 버리기가 예, 아까워갖고 아까워갖고. 네. 브릿지까지 새로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또 욕을 먹다 먹다가 다시 이제 험버커, 정상적인 험버커 모델들로 부활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깁슨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큰 뻘짓을 시작하기 직전에 정말 최고로 번영했던 그 시절, 그때 깁슨 엠파이어의 플래그십이라고 할수 있죠. 오그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네, 정가 902만원, 20% 할인가 702만 1000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정말 비싸죠. 정말 비싼 가격이고, 야 이거를 뭐 누가 사라고 하지만 그만큼 뭐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무겁네요. 야, 이거 그렇군요. 다시 써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018년 그 히스토릭 시리즈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리뷰를 참고하시고요. 특히 특징적인 걸로 저희가 하이드글루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물성 악교. 악교로 작업을 해서 훨씬 더 공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접합 부분의 마감이 진짜 깨끗합니다. 원래 깁슨이 좀 더러웠어요. 약간 좀 조금, 더럽죠. 네. 아니 뭐 더럽다고 하긴 그렇고 좀 투박했죠. 투박했어야 네, 돼. 그렇죠. 투박했죠. 근데 그 접합 부분을 그냥 진짜 따뜻하게 데운 헝겊으로만 닦아내도 그 악기들이 싹 닦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마감의 어떤 깔끔함이나 이런 새로운 좀뭐 진일보된 그런 스펙들을 좀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오그 프로파일 넥이 조금 변동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오가 좀 동그랬어요. 네, 이게 원래 기존의 오구예요. 이 솔리드 라인이 요 예. 바깥 흰 하이, 실선 있죠? 아, 이게 원래 조금 낮췄네. 오구에 그거에서 지금 요거 파란색 점선으로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히스토릭 오구의 프로파일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베이스 사이드인데 이게 1프렛 야, 자리예요. 1프렛 여기고, 자리. 여기 얇은 네. 데 좀, 그렇습니다. 가는데. 1프렛 자리를 보면은 여기서 더 까긴 깠는데, 이게 지금 트레블 사이드 1번 줄이란 말이죠. 1번 줄 쪽은 좀덜 까고 베이스 쪽을 조금 아, 많이 깠어요. 조금 어시메트릭하게 네. 깠네요.
그리고 이쪽에 시메트릭하게. 이거는 네, 베이스 사이드 저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12프렛 쪽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블 사이드 1번 줄 쪽은 조금 덜 까고 예. 베이스 쪽을 조금 깊게 깠어요. 그래서 약간 엄지 손가락을 놓는 곳에 그 느낌이 조금 더 컴팩트해졌다. 근데 실제로 이게 연주 편의성을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원래 오구의 오센틱 모델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구 오리지널을 실제로 구해갖고 다 한 거예요. 다 애초에 스펙 변경을 하나도 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은 오구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구해갖고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 파츠나 이런 것도 참고하고 싹 갖다 바꾸고 그거를 이제 하이드글로로 바꾸고 그리고 그 넥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을 거기서 다 따와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킨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센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히스토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네. 히스토릭이 아주 자신감 있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히스테릭할 정도로 네. 네. 정말 집착적으로 네. 히스토릭을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아니면 잘 못할 텐데 이거. 그렇죠. 히스테릭하게 히스토릭 만드는 건 뭐. 일본이 최고인데. 네, 원산지 USA고요. 전장 99cm. 네, 그리고 두께 48mm 12플랫 뒷둘레 78mm 투피스 피규드 메이플탑에 라이트웨이트는 네, 뭐 생략해도 되는 말이고요. 네, 솔리드 마호가니 하이드 글루 핏 그리고 네게 솔리드 마호가니 롱 테넌 하이드 글루 핏이고요. 이게 머신에다가 싱글 밴드 클라슨 디럭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 보시면은 로즈우드, 솔리드 로즈우드, 하이드 글루 핏 그리고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네기 5cm 5구 미디엄 C쉐입 네기였고요. 그리고 너트가 나일론 너트 42.85mm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전보.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네 굵어요. 프렛감이 네. 조금 더 있어요. 네. 지난 시간은 미디엄 전보가 아니고 미디엄이었거든요. 네. 네. 이번 시간은 미디엄 전보 스케일 길이 629mm 그리고 커스텀 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2 볼륨 2톤 네, 3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지금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된 모델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저는 74 썼어요. 74. 저는 83.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 좀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쉬고 왔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 떨어져 있죠. 어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40g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3.77. 이게 또 아직 조금 더 아까 쉬러 갔을 때 좀 더웠나 보다. 네, 좀 맞췄네. 네, 3.77. 40g 차이로 정확도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1층에 갔는데 스쿠터 타시는 아저씨가 뻥튀기를 배달하시나 봐요. 뻥튀기를 뒤에다 실지 않고 스쿠터 앞에다 실었어요. 뭐, 뻥튀기를 안 날라가게 잡고 앞 네. 전방을 이렇게 보면서 가시더라고요. 아, 전방 주시를 이러시는군요. 네. 굉장히 참신하네요. 야, 참신하네요. 네, 날이 덥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을 바로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이게 58이랑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앰프는 전혀 안 만졌고요. 네. 아마 가격은 할인가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저 좀 그 아까는 가염 버터라 그러고 이건 그냥 플레인 버터. 맞습니다. 네. 버터의 그 뭔가 느끼함은 좀 덜하고 네. 약간 자연스러움이 좀 더 살아 있는 느낌. 야, 이렇게 살리나? 마샤가 자 마샬에서도 밑단이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어우야 좋다. 진짜 좋네요. 크런치 박스가.
스페셜. 이게 확실히 연주감 자체는 프렛의 느낌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어, 그래. 이게 그 맨땅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팔이 이건 조금 더 손맛이 있어요. 좋네요. 좋아요. 네. 우리 뭐 전통이 하나 생겼네요. 5구는 둘이 치는 걸로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스탠다드 같이 시원하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좋네요. 조금 더 오팔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사운드. 네, 조금 네. 캐주얼하죠. 약간 네. 캐주얼해. 오팔이 조금 그런 어떤 딥하고 진한 느낌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오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뭐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완전히 뭐 확연히 차이가 나겠네요. 네. 네, 시청자 한줄평은요, 2200화입니다. 2200. 에릭 피터슨의 올드스컬 V 모델이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갤러리로 오신 어세싱 클레트님. 오랜만에 시원한 소리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진짜 메탈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네요. 겨자 왕창 넣은 물냉면 그릇은 해골 바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원효대사 해골 에디션 냉면. 네. 네, 겨자 왕창 넣은 물냉면 그릇은 해골 바가지. 네,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네, 딘 기타의 특징을 잘 잡아주셨네요. 네, 어세신 클랩트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 앞에 앉아서 받아가시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 드릴게요. 최고급 청바지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청바지. 아, 네. 어쨌든 캐주얼하니까. 네. 저는 59년 왕. 왕? 59년 왕이었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맞죠? 네, 네, 그래서 59년 왕십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59년 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거. 좋다. 네, 좋습니다. 점수요? 이걸 사세요 이걸. 한 59만 원만 하지. 아이, 너무 비싸. 씨, 702만 원이야? 네, 721만 원. 21만 원? 아, 이거 좋은 거네. 700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59년도에 한 60만 원 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 산화도 별로 돈은 안 됐겠네요. 8.5? 네, 저는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58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버터를 듬뿍 발라가지고 네. 나온 58도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가격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소리가 뭐가 더 좋냐 아니냐라는 네,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니까 여기서 뭐 즐거운 예술작품을 감상하시는 기분으로 깁슨의 이번에 커스텀샵의 히스토릭 모델들을 즐겁게 감상하셨길 네.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원래 실제로 출시되었었던 5859에 가장 가까운 모델들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니까 네. 좀 더 나는 진짜 원래 거랑 똑같아야 돼 이런 복각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번 히스토릭 모델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야, 이 오늘 시리즈가 무시무시한 게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이번엔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트러블메이커 텔레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거죠. 패럴렐 유니버스. 아, 또 보고. 네. 깁슨에서는 네. 정통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 네. 팬더에서는 정통성을 다 깨부시는 노력. 네. 네, 지금 서로 완전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양대 산맥 브랜드 누가 더 큰 뻘짓을 하나요? 시리즈. 네. 네. 다음 시간에 팬더 패럴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